내 고집도 세고 내 주관도 뚜렷하고 대답을 해주시면 네요. 돼요. 남의 말을 잘안 들어. 아, 그래요? 결국 오지랖도 넓고 네. 내가 다니면서 다 일일이 참견하고 다 해줘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 내가 나한테 남는 게 없어. 아, 난 분명히 좋게 네. 얘기했는데 사람들한테 오해도 많이 사고 내가 다 베풀어주고 뒤통수 맞아야 되고 뒤에서 딴소리 들어야 되고 항상 시비 구설이 끊이지 않는 사람. 아, 그래요? 내가 인복이 없어요. 아, 그래요? 내가 베풀어준 만큼 받지를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남을 잘안 믿어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내 일이야? 본인 일인데? 아, 그런데 내가 잘 믿는 것 같은데 네. 정작 이런 무속인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들 얘기 누가 나한테 충언을 했어. 그럼 네. 그게 약간 고깝게 들리는 스타일. 이거를 예스라고 할지 노래일지 이게 많이 들어보질 않아서 아니, 그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 본인이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내가 여기에 뭐 믿음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궁금하고 답답해 온 것도 아니고,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훌쩍 따라온 걸로 보입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가 아, 내가 예. 어떠한 뭔가 필요해서, 내가 네. 궁금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문제가 있어서 해결 답안을 찾으러 온게 아니라,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왔다고요. 저는 그리고 내가 지금 원래 내가 삼재가 들어서 네. 작년부터 삼재라고는 하지만 네. 그닥 내가 그렇게 힘들고 막 괴로운 건 없었어. 근데 내가 가정에 불화가 있고 남편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내가 자손들하고도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손이 네. 속썩이는 것도 아니요. 다 자기 할 도리 하고 가. 네. 근데 집을 이사 가실 거예요. 뭐 어디 근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안 보이는데 직장을 이동하실 건지 뭔지 네. 원래 내가 들어있는 건 이동수. 내가 어딘가 움직이고 내가 어딘가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건지 네. 이사. 집. 예, 집 이사. 그래서 이사를 어디로 가는지 그게 궁금한 거야? 아니면 그쪽으로 지금 가는 게 궁금한 거야? 이사 가는 게 좋은지.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이사 가야 될 거라고 지금 그게 더좀 선택을 해서 지금 집을 내놨거든요. 근데 지금 삼재라고 하니 그거가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근데 아빠 때문에 직장이 그쪽이라 가까운 쪽으로 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네, 이 무당이 가지 마라 그런다고 안갈 사람도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고 싶으면 굳이 가는 분이 우리 기주님이시다 보니 네. 누군가의 말을 듣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마음이 조금, 그러니까 바뀌더라고요. 조금 그 참고는 하겠지만 네, 참고는. 그렇게 안 좋다고 해도 내가 그럼 뭐 다른 걸 해서라도 뭐뭘 해서라도 이사를 가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실 게 우리 기준님. 그리고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들어가실 때 북쪽으로 가지 마시고. 네. 내가 이사 가는 방향이 그렇게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아, 그래요? 이사 가는 곳도 내가 갈 방향도 그렇고 이사 네. 가는 지역도 지금 사시는 곳보다는 조금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 내가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아, 되고요. 그래요? 다행이다. 우리 기준님이나 그죠? 내가 아니다 아니다 하지만 나도 신의 기운이 있는 사람인지라 네. 내가 촉도 좋고 예감도 네. 좋고 그래서 내가 나는 아니야 난 내가 그냥 느낌이 좋은 거야. 아니면 신의 기운이 되게 많으신 분 중에 한 분. 아, 저요? 네. 아.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면서 미리 판단을 하고 어설픈 무당 보면 흥 이런 게 있고 내가 좀 사람들 그렇게 했죠. 사람.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 내가 기주가 보이는 것도 싫고. 내가 왜? 막 이게 있어요. 네네네. 당장 없어서 내가 내일 죽어도 왜? 막 이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 내 주변에 사람이 정말 내가 힘들 때, 손 내밀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니? 나는 누가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내일 제쳐놓고 뛰어가는데 나한테 누가 와주니? 나는 그걸요, 힘들다는 걸 얘기를 안 해요. 아니, 그니까, 힘들다고 얘기를 해도, 왜? 누가 오냐고, 올 사람이. 빚 좋은 개살구다.
내가 내 사람한테 베푼다고는 하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100% 베푸는 걸로 보이지 않으니 아. 해주고 욕먹는 사람 도와주고도 나중에 좋은 소리 못 듣는 분 중에 한 분 아. 상대방에서는 제 마음 같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제게 강인하게 보이는 거나 내 속마음을 다 뭐 그 사람 입장이 틀리니까 제 입장이랑 받아들이는 거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 생각은 제가 가져지고 또 하나가 좀 이사도 궁금했고 제 부부 괜찮은지 저 한 번도 이런 것도 안 봐봤어요. 결혼할 때도. 괜찮아요. 우리 괜찮아요? 기준님이 조금만 더 맞추세요. 더 맞춰요? 뭘 그렇게 자꾸 내 성격으로 내 방식대로만 내 신랑을 끌고 가는 거지. 솔직히 내가 내 신랑한테 얼마나 맞춰줬어요. 응? 아 그렇게 내가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와. 그럼 넌 돼. 2주잖아. 여자 말이 들어야 되지 않아요? 남자는 근데 가끔은 신랑의 말도 들어주고 신랑이 힘든지도 조금 내가 챙겨봐주면 좋은데 남들 챙기는 만큼 내가 내 신랑을 챙기진 않아요. 아 그래요? 뭐 남의 집 얘기하듯이 아 내가 아니 근데 반성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내 신랑을 그렇게 많이 챙기지 못하다 보니 우리 신랑도 한 번씩은 기대고 싶은데도 나 좀 힘들어 소리를 하고 싶은데 남들도 그 정도는 힘들어 이런 줘야 우리 기준님이 신랑한테도 그래요? 그러니 조금만 더 다정하신다면 아, 난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신랑한테 무조건 1번이 신랑이었고 그 다음에 신랑이 없을 때는 물론 아이가 그 다음이었는데 그래서 항상 같이 있을 때는 아빠가 먼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랑의 얘기를 얼마나 들어줘 봤어요? 신랑 얘기요? 얘기 이제 예를 들어 회사 갔다 오면 밥상 차려놓고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면 그 얘기 해요. 근데 들어주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들어주고 난 다음에 내 얘기가 더 많잖아.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게 아니라 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힘들어?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힘드니까 참고 가. 내가 결론을 내려주죠. 위로가 아닌 따뜻함이 아닌 선생님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 그랬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랑도 네. 불만을 갖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 번쯤은 나도 내 신랑한테 그런 사람으로 다가간다면 부부관계가 좀 더 좋아지겠죠. 다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기준에서 다 하고 있는 맞아요. 거지. 신랑의 기준에서는 맞아요.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잖아. 나는 듣는다고 듣는데 신랑의 속마음을 내가 건드려보지도 않았으며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만 듣지. 그죠. 이 사람이 어떨 거다라고 내가 해서 남들한테 이해해 주듯이 다른 사람 내가 이 사람이 이럴 거니까 여기까지 내가 도와줘야지 그 마음이 근데 신랑한테까지는 신랑 마음이 워낙에 남성상이 있다 보니까 고지고지로 뭐 내가 그 원하는 만큼 그 사람이 서로가 이렇게 대화가 뭐 이렇게 나 잔잔하게 다 세근세근 다 못하는 성격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만큼만 나도 들어주고 세근세근 얘기하게끔 딴 사람들한테는 잘도 말을 꺼내면서 아. 왜 내 신랑한테는 한 번도 내가 그 마음을 얘기할 수 있게끔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뭐 자꾸 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러니까 난 이만큼 했어요가 아니라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신다면 더 부부가 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네. 지금 상태에서도 둘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문제야? 뭐가 문제? 솔직히 신랑이 돈을 안 벌어다 주고 바람을 펴 때리기를 해. 뭐가 문제야? 기준님의 욕심인 거지. 그래요? 건강은 그러니, 어때요? 우리 기준님 원래 뭐 내가 건강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다 소리는 안 나옵니다. 네. 저희 가정. 뭐 식구들 수대로 다 아, 아빠랑 아이랑 있는데 건강이 제일 첫 번째 걱정이 돼. 그러니까 건강상에도 그렇게 그래. 막 집안에 누가 아파서 뭐 병원에 골골골 그런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저 나만 어디 가서 흥 하지 말고 나만 조심하면 돼요. 내가 조금 걱정이 된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내가 삼재 기간이니 그래도 조금 무당집에 가서 어디 가서 초라도 키고 빌어가면서 엄마 비는 공덕이 내 자식한테로 그렇게 내려가니 내 자식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싶게요.
그런다고 애들이 뭐 공부를 못하고 뭐 문제가 있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자리를 다 잡아가는 아이들로 보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더 빌어간다면 그래도 내 자식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고. 부사님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잠깐만. 네. 너무 오래 찍으면 안 돼. 그러니 내가 크게 문제가 있는 걸로는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가셔. 내가 내 성격만 조금 죽이시면 두 가정이 문제가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사 가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사람들한테 오지랖 부리고 난 다음에 혼자 속상해하지 말고 적당껏 하세요. 그러려고 다 도와주고 다 챙겨주고는 좀 속상해하는 경향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만 조금 조심을 하신다 그런다면 우리 기준님 그래도 뭐 내가 말년에 힘들까요? 말년에도 힘들지 않으니 남편 잘 만났다 소리가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 내가 남편 잘 만나 호강하니 그래도 내 남편한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아셨죠? 감사합니다.